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을 좀 구분을 해서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빠지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뭐 대주주 50이다. 50이도.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5%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뭐3% 있다. 인적 분할 어떻게 되냐면, 요게 옆으로 똑같이 새로 신규 회사가 또 생기잖아요. 신규 회사가. 요기에 대한 지분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분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요걸 똑같이 또 지분을 또더 그대로 또 갖고 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물적 분할은 뭐냐? 요런 이제 지분 구조가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요거는 회사 겁니다. 그냥 정말 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 피롭틱스 밑에 앞서 이제 오늘 예를 들면 PBM이라는 회사가 생기는 것뿐이에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연결 실적으로 어차피 잡히는 거 상관없지만 주주 입장에서 그게 아니거든요. 신규 회사가 이제 본인 우리에 대한 가치 자체가 낮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게 합쳐져 있는 피롭틱스를 봤다면 지금부터 이게 피롭틱스 안에 PBM이라는 게 빠져있는 피롭틱스에 대한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에 대한 가치는 기존 회사의 100%가 귀속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적 분할을 했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분을 같이 가지는 거지만 인적 분할이 아니고 물적 분할이잖아요. 그죠? 인적 분할을 하는 이유는 이거는 곧장 상장이 가능해요. 상장이.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상장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 보면 인적 분할이 된다고 했을 때 주가가 보면 요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두 개로 인적 분할을 예고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대체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개로 나뉘어지죠. 나뉘어지죠. 요런 것들이 많고요. 지금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하나가 이 회사에 대한 귀속되는 거죠. 이 회사에. 주주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이 훨씬 낫죠. 물적 분할보다는.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을 하려고 하는 거고, 주주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이 훨씬 더 낫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인적 분할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주가 반등을 좀더 붙였다면,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데, 오늘 주가는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조정폭이 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앞에서 들어올렸던 것들이 지금은 물적 분할 관련한 이슈도 일부 있었다. 좀 그렇게 볼수 있죠. 그에 따라서 이슈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왔고, 지금 만약에 이 자리가 다시 한 지지가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만약 요런 곳들, 지금 밑에 잡았던 자리가 1차적인 지지 가격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악재더라도 일시적인 부분에서 도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